안녕하세요. 최규성 선교사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지금 9년째 사역하고 있는 최규성 선교사입니다. 오늘 자, 시간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13, 14, 15강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지금부터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는 이 39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 전체가 사실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서는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서는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대부분이 이세 가지 직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세 가지 직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인간의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 즉 사탄,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대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왜이 삼중직을 감당해야 하는가? 첫 번째, 메시아가 왕 중의 왕,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아가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가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야 하고, 참된 왕, 그리고 참된 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의 형편이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그 자리에서 그 삶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그러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메시아를 전합니다. 그녀의 삶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 즉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분이기에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는가? 먼저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세 가지 직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메시아가 왜 참된 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잠시 파워포인트 자료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931년에서 722년까지 약 209년이란 기간 동안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여로보암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하나님이라 했고 또 언약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장으로 세우기도 했고 또 다른 날짜에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등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한 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 9개의 왕조로 이루어진 이 북이스라엘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단한 왕도 없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남유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BC 931년에서 587년경 까지 약 344년간 20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등 다윗의 길을 따라간 선한 왕들이 여러 왕이 세워졌습니다. 남유다는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뒤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들은 우상 사신을 깨뜨리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겠죠. 자, 즉 승자가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역사가 실제와는 달리 거짓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일본 기존에 있던 사실조차도 일본이나 중국이 왜곡하는 현 상황이니 말다 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오늘날 이 저녁에 다윗 왕이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았더니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음 사무엘하 11장 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어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였고 그녀가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지 않느냐 물었더니 우리아는 내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고 내가 어찌 내 집에 안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자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 왕이 그 다음날 또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다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날도 역시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보시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장면을 보았을 때, 뭐, 인구조사는 그렇다 칩시다. 인구조사는 제 마음에서 막 불일 듯이 화가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자기 충신이었던 이 밧세바를 봄하던 장면을 읽을 때는 제가 어린 나이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속에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막 다윗을 막 정죄하는,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이 다윗을 경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제가 내가 얼마나 진짜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나서는 다시는 다윗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힘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장인으로부터 장인 사울로부터 쫓기고 자식들에게 쫓기고 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자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이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인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죄인이었고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다윗처럼 불완전한 왕이 아닌 진정한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왕직에 대한 신학적으로 논하자면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 왕직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왕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과 싸워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적 사탄을 물리치실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왕인가? 먼저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편 2편 3, 4절을 이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이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부추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이 아들은 이 다윗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정리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대적 사탄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 참된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50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말씀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 여기 보시면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며 참된 제사장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원수를
내 발판에 되게 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열을 따라 영원한 재상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1절에 다윗은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그러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주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요약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적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 즉 예수가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혈과 육을 입으셨는가?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실 것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 마귀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귀신이 보여가지고 두려워서 눈을 못 감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 귀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21세기에 귀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강단에서 이제 귀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이제 성도가 이제 저희 교회 잠깐 왔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저희 뭐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잠깐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귀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가서 이제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선교사님이 귀신 얘기를 하더라. 그 선교사님 혹시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떻게 이단으로 좀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은 이단도 아니고 왜 귀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단이냐? 사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사실은 4분의 1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귀신이 없습니까? 사탄 마귀가 귀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가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성경을 안 보았든지 아니면 잘못 이해를 했든지 아니면 설교자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또할 수만 있다면 삼키려고 덤벼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당해낼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고, 메시아가 왜 왔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설교자는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대적하여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몫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은 사탄을 말하고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 주님은 양의 문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 사탄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큰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짓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만 품어도 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호수 한가운데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고 그 파문의 그 여파가 호수 끝까지 갑니다. 자, 외부의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돌을 던지면 사람 속에 요동을 칩니다. 근데 이 여파가 내 주위에서 내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함께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 사람도 또한 강건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사탄 얘기만 하는 것도 사탄 탓만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또저 밖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의 치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나라의 국방력도 공격할 힘이 있어야 방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력이 곧 방어력도 되겠죠. 자, 우리의 대적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대적할 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도행전 5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그를 해방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마지막 절 17절 14절을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선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왕, 즉 그리스도 예수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기신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참된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참된 왕으로 오셔야 하는가? 정리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참된 왕이 필요한가? 우리는 모든 문제,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항상 이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사탄으로 인하여서 생긴, 인간으로 인하여서 생긴, 사탄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참된 왕,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이 분명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거기에는 또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국 교회가 분열된 나누어지는 주 원인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리적인 부분과 또 이득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요즘 이 한국의 수많은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요즘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 교리적인 문제, 이득권 문제로 분열된 다른 교단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인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참된 왕으로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도 우리 사역도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근거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왜? 더 이상 또 다른 아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중의 왕, 참된 왕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탄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유일한 메시아, 그 예수가 참된 왕으로서 오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